촬영 이제 4일 남았어요. 좋겠다. 그렇게 가기 싫어하더니. 선배만큼은 아닌데 저도 낯선 데서 잘 못 자서 읽으면서 자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형, 여기 있는 거 생각보다 좋아요. 아, 나 까먹고 싶어도 까먹어지질 않네, 진짜. 별식은 제가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촬영이라 잘해주는 척 하는 거야. 잘 잤어요?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요새는 잘 때 안 읽어요? 요새는 잘 때 생각이 많아서요. 오늘 미션입니다. 저희 좀만 뒤로 가주세요. 잠시 찍는 거 멈춰주시고 외부에서 대기해주시면 진짜 촬영 끝나고 시간 드릴게요. 이게 진짜 자유데이트일까요? 자유데이트 같은 걸 찍는 촬영인 거죠. 그쵸. 저도 얼른 이 모든 게 촬영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 아, 저희 이동할게요. 사인 되세요. 사인 되세요. 저 한 번만 해주세요. 안 돼요? 저 잠깐만 갔다 올게요. 사인해주세요. 아, 네. 성함이 그냥 해주세요. 여자분은 정말 죄송한데 저희 딱 한 시간만 쉬어도 될까요? 이제 됐어요. 다시 돌아가도 돼요. 돌아가긴 뭘 돌아가요. 촬영 중이잖아요. 지난번에 선배를 인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싫다면서요. 근데 지금 자기가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한 시간 정도 쉬어도 돼요. 갑자기 쉬면 스태프분들은 어디 가서 있어요? 진짜! 왜 그래요 도대체?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하고! 선배가 뭐 얼마나 대단하고 착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남 생각하는 사람이 왜 내 얘긴 함부로 했는데요? 네? 말이 헛나왔어요. 말해줘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해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마트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친구끼리 욕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건데. 난 그냥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개 좀 들어봐요. 됐어요. 잊어버려. 할 말 있으니까 좀 보라고요. 오랜만이네요. 사진 주세요. 아, 나요. 주세요. 아, 못 준다면요. 못 놓겠죠, 저도. 아유, 진짜. 아, 알았어요, 알았어. 아, 삭제하면 되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가끔 그런 형들이 있어요. 여자를 무슨 물건처럼 생각하는. 걔 다음번에 좀 데리고 나와. 벌었다냐? 그 중에 저를 이상하게 견제하는 형이 있어요. 나 끊어봐. 나 전화할게. 정우! 네 에인젤스 김별이 형 못 찍는다며? 저랑 가까운 여자 같으면 꼭 관심을 가져요. 아직 몰라. 뭘 몰라 새끼야. 다 들었어. 걔 존나 귀엽다. 사귈 거냐? 뭘 사겨. 그날도 전화해서 별씨 물어보는데 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말했어요. 사귀긴 뭘 사겨. 관심 갖지 말라고. 오해하게 해서 미안해요. 그런 거였어요?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째려보고 대답 안 하고. 왜 아니라고 했어요? 뭐가요? 기분 나쁜데. 있던 거 맞잖아요. 몇 번이고 물어봤는데. 왜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래요. 그래도 방송이고 일인데 일일이 기분 나쁜 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말해요. 이제부터 방송이건 뭐건 말해요. 전부 다. 언니 혹시 오빠 좋아해요? 어? 어. 아니? 아닌 거죠? 절대 아니지. 근데 여자친구 있으셔? 오빠요?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없을걸요? 왜? 오빠한테 말하면 안 돼요. 오빠가 고딩 때 처음 사귄 언니랑 진짜 한 10년 만났어요. 근데 그 언니가 많이 아팠어요. 그게 벌써 재작년 일인데 오빠는 다시 연애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만나요. 근데 그래서 루니 씨한테 나 이중적이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뭐야, 별 씨도 나 뒷담했네. 아니 그건 뒷담이 아니라 팩트죠. 그때까진 팩트? 누구 맘대로 팩트예요 그게. 아니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요. 어장에 대기본 20번까지라는. 어장? 그게 뭔 소리예요? 말이 헛나왔어요. 말이 헛나와야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구만. 말해요. 말해요. 숨어요. 왜? 잘 나왔구만. 아 뜨겁다. 더워. 아 어떡해. 왜 말 안 하냐? 내가 웃긴 마음으로 긴장했대? 나 어디 가는데? 나? 같이 가. 갔어요. 왜요? 시간에도 이렇게 그대가 있다면 그
여자친구 왜 안 사귀세요? 갑자기? 아무도 나한테 사귀자고 말 안 하던데. 거짓말.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하겠어. 그럼 누가 사장님 같은 걸 좋아한다고 하면 그땐 사귈 거예요? 아니. 왜요? 무서워서? 뭐가요? 너무 많이 좋아하면 잃어버릴까 봐 무섭잖아. 오빤 당연히 그 언니랑 결혼할 줄 알았고 아무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럼 이제 아무도 안 만나요? 글쎄. 무서워도 그냥 누구를 다시 막 계속 좋아하고 그런 게 뭔지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서 무서울 땐 더 알아야 된다고. 카메라가 무서울 때도 더 찍어봐야 된다고. 사장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랬지. 근데 내가 못하는 거라서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나 봐.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하면 사장님도 하는 거죠. 괜찮겠어? 계속 이대로일 순 없으니까 대신 잘 봐요. 저 하는 거. 이상하죠? 아이돌인데. 괜찮아. 들어가. 저... 나 진짜 말 놓는다? 잘 놓고 있으면서 왜 못 놓는 척해? 그러네. 들어가. 너 먼저 들어가. 그래, 그럼. 잘 자. 너도 잘 자. 야, 찍었다? 한정우, 어떡해요? 잘하는 애 하나 있어. 확실해요? 확실해. 세다야. 얘네 끝내버려라.